하겠습니다. 먼저 현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초원관의 순필, 아현관의 정표, 종원관의 경표, 축관 및 집례는 순인, 우집사 세표 성일, 좌집사 천표 성열, 재물차림은 홍성아입니다. 다음은 우집사 좌집사 축관은 앞으로 제단 앞에 서세요. 초원관은 항상 앞에, 아름관은 앞에 가우스의 아름관, 초원관 역시 빈설, 초원관은 빈설이 잘 되면 신의 신을 내리게 하는 예를 과연 드리겠습니다. 초원관 향한 전진계, 초원관은 향한 앞으로 나옵니다. 향을 세 번 올려 드리겠습니다. 공작 착수 현관, 우집사는 술 따라 현관에게 주십시오. 현관 수작 전자 현관 당신 현관을 받아 반지에 세 번 돌려 드립니다. 자에게 주세요. 현관은 일어서서 등으로 올라오십시오. 참신의 신을 맞이하는 예를 허용하겠습니다. 현관 집사 금찬 남원 참신제대, 현관 집사 자선분은 두 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상에다 세 번 돌리고
24 정서 발전 차를 세우고 있고 한문을
형이 다 꺼졌나 봐. 세 번에 나눠서. 네. 세 번째 단어로는 좋은 거는 좋은 것들 무집사는 술을 따라 흥분 세 번 상황에 세 번 돌리고 좌집사에게 주십시오. 저는 바로 세명입니다. 하고 좌집사는 잔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. 한전 그 공간은 아주 부담입니다. 좌집사가 조금 슬라고 좀 돼서 상관없어. 내가 해야 되는 거.
현관 집사 창문을 가로막는 조약을 받겠습니다. 현재 교수가 끝났습니다. 여기 계신 사선님들은 대천을 내려오시고 주요한 예를 들고 신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